나는 윤미. 안녕하세요. 근데 범투브의 강민이에요. 저 여기 영도에서 되게 유명한 골목 분식이라는 곳에 비빔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 시간에 못 왔어요. 너무 사람이 많았고 지금 이제 한 시간 기다렸습니다. 네. 이걸 먹기 위해. 그리고 되게 메뉴도 되게 심플하게 돼 있어. 메뉴는 라면이랑 비빔라면 이렇게 두 가지 심플하게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왜 혼자? 빨리 먹고 싶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와. 근데 저 이런 분위기 되게 좋아해요. 네. 여기 되게 약간 추억의 옛날 맛집 느낌이랄까? 그 안산텀면 그 느낌 알지? 드셔보세요. 야, 한번 먹어볼까? 응. 안산텀면. 아, 진짜 100%. 진짜 안산텀면이네. 맞지? 안산탕 맞지? 응. 저기 막 혼자 비비시네요. 같이 막. 뭔 소리야? 이거 비비고 장면. 아니 그냥 비비고 너한테 주려고 했지. 아, 아 제 거예요? 그래. 요새 배려남이 대세인거 모르냐? 다 비볐다. 얘도 비벼주세요. 근데 이거 비빌 때 새소리 나갖고 더 약간 정강 가는 거 알지? 아, 이렇게. 근데 되게 고소한 냄새 나는 것 같아. 그러게. 그지? 솔직히 겉모습만 되게 싱거울 것 같은데, 나는? 그니까 비벼놓은 것만 봐도 빨갛진 않아요. 진짜 궁금하다. 무슨 맛이 날지. 아, 찍어드릴게요, 경민님. 아, 저 먹는 거야? 네. 경민님이 뭐 얼굴 간판이시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매콤하다기보다 응. 달콤해. 달콤해? 응. 오. 아니다. 이거는 냉면도 아니고 비빔국수의 냉면인데. 뭐, 아니 근데 너 먹으면 좀 특이할 걸? 국수 같아요, 되게. 국수인데? 국수 같아요, 국수. 근데 맛있다. 라면 특유의 그 면발. 달달하지 않나? 달아. 그냥 찐적으로 학교 근처여서 그런지 되게 단 메뉴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다 달아요, 국수가. 와. 이 국물 안에 떡볶이도 몇 개 들어있어, 떡도. 응? 떡도 몇 개 들어있어. 응? 국물 진국이다, 야. 이게 여기서 왜 라면을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라면이야, 그냥. 막말로 이거 있잖아. 면을 여기다 넣으면 라면이야. 떡 들어있어요. 나 이거 면 한번 국물에 넣어먹어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안 괜찮은 것 같기도. 왜냐면 여기 약간 냉면 간이 돼 있어서 밥 먹어봐. 따로 나오면 되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모험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따라했다가. 전체적으로 끝맛이 되게 작아요. 되게. 그래서 그런지 약간 국물을 좀 먹게 돼요. 짜다. 떡이 근데 되게 조그마한 떡이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떡국떡이긴 한데. 더 조그만한 떡. 귀여운. 어묵도 들어있어요. 착한 남자인 척. 아니 물 떠가지고 요즘 다 해요 그냥. 가는 김에 하나 떠서 준 거죠. 아 도대체 이태근 어떤 슬픈 인생을 살았길래
아니 씨 어떤 나쁜 자식을 만났길래 물 떠다니고. 죄송한데 계속 연애 쪽이라 역지 말아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 되게 드라마 세트장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들어? 응답하라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딱 이 말을 하면 이제 아까 그 이렇게 전체적인 비주얼 있잖아. 매장 내부가 이렇게 싹 나올 것이야. 아 이렇게 진짜 응답하라 촬영장 같아요 이러면 갑자기 막 둥둥둥두두두두 이러면서 나는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과연 해주실까? 여기 되게 드라마 세트장 같아요. 저마다 조금씩 다른 추억과 다른 만남과 다른 사랑을 했지만 우린 같은 시간 속 같은 공간을 기적처럼 함께했다. 여름에 딱 먹기 좋다. 영롱한 것 같아. 되게 상큼하다. 새콤하면서 달달해. 단짠 단짠의 조화가 최고인 것 같은데. 역시 안성탕면. 아! 라면 혹시 안성탕면 제일 좋아하시나요? 초등학교 때나. 어, 나도. 저희는 아빠가 예전에 아빠가 맨날 안성탕면 끓여주셨어요. 난 할머니가. 아 진짜? 나는 할머니가 키우셨거든. 내가 어르신들이 약간 안성탕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지금도 안성탕면 드셨어, 우리 집. 젊으신 분들 그냥 약간 이제 신라면 맞아. 우리 부모님은 신라면 드시고 할머니는 안성탕면 드시고. 이모 이거 국물 안성탕면 국물이죠. 맛있어서요. 맛있었어요. 네, 이 라면 사볼게요. 안성탕면 맞죠? 진짜 어릴 때 저희 할머니 끓여주시던 안성탕면. 입에 한번 라면 드세요. 와. 와 이게. 이거 안성탕면. 거짓말 안 해도 돼. 야 든든하다 진짜 든든해요. 누가 어머 이거 뭐 30년 넘게 했는데 라면을 많이 써봤거든. 네. 한 박스에 2,500원 할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이 최고로 맛있어. 안성탕면. 진짜 든든하다. 약간 되게 되게 비밀장고를 본 느낌입니다. 와. 라면을 이렇게 해주는데. 네. 진짜 빈라면 나는 딱 하나 찍이면 되고. 빈라면 하나도 없이. 그치. 나 오지 않다만 라면 안 해준다고. 이게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요. 이제 어떤 블로그에서 라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라면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라면이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손님 많을 때 라면이 나오는 시간이랑 비빔라면이 나오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뭐 4명에서 오셔가지고 뭐 3분이 이제 비빔라면을 시키고 한 분이 라면을 시키면은 그거는 안 돼요. 너무 갭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렇게 안 시켰습니다. 아니 그렇게 시켜도 되죠 근데 원래는. 아니 그럼요. 네. 근데 속사정이 있으니까 뭐 그치 그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데 두 분이서 이제 많은 손님을 채낼 수가 없어요. 대변인이세요 근데? 중요해! 아 이런 정보 중요해? 그쵸? 소소한 정보 소소한 거 좋지. 국물 진짜 맛있어. 약간 그 느낌이야. 여름에 오면은 약간 이 면 때문에 끌려서 올 것 같고 겨울에 되면 이 국물이 생각나서 올 것 같아. 상관없지. 여러분들 완전 싹 피웠어요. 다들요? 네? 완전 깨끗이 잘 먹었습니다. 여기 되게 TV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페이스북에도 많이 나오고 진짜 유명한 맛집이거든요. 무엇보다 국물이 너무 인상 깊었죠. 가격도인데 이게 2,500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네트워크 신경 쓰니까 3,000원. 여러분 아무튼 영도의 분식 맛집 탐방은 여기서 끝.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름이도 경민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따뜻.